안녕하세요.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5개월 만에 업체에서 물량을 확보해 주셔서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눈 빠지게 기다렸던 유페이스 줄기세포 제대여 램프를 드디어 저희가 2차 공구를 진행하게 됐어요. 와! 혼자 신났습니다. 너무 기다렸고요. 그리고 1차 진행하고요. 추가로 네 번을 더 구매하신 분이 있을 정도로 정말 칭찬을 많이 받았고, 10분이 구매하시면 10분이 다 너무 앰플 좋다고, 이거 떨어지면 피부 여태까지 관리를 이만큼 해왔는데 우리 어떡하냐고 계속 걱정하셨거든요. 우리가 줄기세포 앰플을 지난 가격하고 똑같이 30%의 할인 가격을 가지고 정말 너무 착하거든요. 앰플 하나에, 이 줄기세포 앰플 하나에 우리가 공구 때 구매하시게 되면 하나 개당 5,900원 정도밖에 안 들고요. 드디어, 그리고 이거 이젝터랑 사용하시게 되면요. 6일 정도를 꾸준하게 쓰실 수 있는, 용량이 작은 것 같지만 절대 작지 않은 용량이거든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소사인들 줄기세포 앰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은 없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피부에 얼마나 좋은 역할을 하는지, 피부 재생에.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가였고 비싸서 우리가 사서 쓰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유페이스 앰플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품이 정말 진짜 너무 좋은데 쓰시면 바로 피부가 개선되는 거를 내가 스스로 눈으로 느끼거든요. 그런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가격까지 너무 착해요. 거기다가 오늘은 30% 할인가로 공구를 진행하시니까 만약에 이걸 놓치신다 그러면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없거든요. 단백질 앰플이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앰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제대열 줄기세포 앰플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듯이 산모하고 태아를 연결하는 그 탯줄하고 태반에 있는 탯줄 혈액이라고 해요. 제대열은 또 우리가 또 많이 듣는 거는 환자들한테 많이 쓰는 그런 치료제로 많이 쓰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자들한테 썼을 때 위험이 전혀 없고 부담이 없는 게 바로 제대열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왜 관절 같은 거 나갔을 때도 줄기세포 시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제대열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 중에서 가장 건강하고 그리고 원초적 그런 세포로 치료제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장점이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단백질 인자로 알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유페이스 줄기세포 앰플로 우리가 이거를 피부에다 바르고, 소사님들 그 유페이스 줄기세포 앰플 같은 경우는요, 인체 제대열 배양액으로 여기에 89가지의 유효 성분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유페이스 앰플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보루피린, 우리 피부를 좀 탱탱하게 되살려주고, 꺼진 부위를 뺑뺑하게 채워주는 탄력 있는 피부 변화를 줄수 있는 보루피린이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리고 피부에 기미나 잡티가 있는 피부에도 도움을 주면서 탄력이나 주름 관리에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이 앰플 같은 경우는요, 꾸준히 관리하시게 되면 써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요, 피부를 좀 굉장히 활성화 있게 활동을 할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피부톤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우리 피부를 속부터 아름다운 피부 관리에 정말 좋은 성분이 바로 줄기세포 앰플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글루타치온의 생산량이 줄어들잖아요. 빠져나가기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게 바로 글루타치온인데요. 백옥 주사로 유명한 글루타치온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 몸의 그 모든 세포에 필요한 향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을 피부에 직접 우리가 이젝터를 이용해서 공급을 해주면서 피부톤을 좀 밝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줄기세포 앰플입니다. 소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 공구 때는요, 제가 이 앰플이 너무 좋아서 소사님들이 앰플을 좀 써보시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가격이 일단 싸잖아요. 개당 가격을 계산했을 때, 할인받았을 때, 15개 89,000원인데 한 5,900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이 앰플을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때
이젝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앰플만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일단은 유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8개월째 꾸준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피부 변화를 제가 매일매일 느끼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 앰플을 쏟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앰플이 거의 손에다가 우리가 덜어서 바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손이 거의 50%는 앰플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앰플도 더 빨리 쓰게 되고 이젝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리고 손실이 너무 많은데 이 좋은 성분을 우리 피부에 온전하게 바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공구에는요. 이젝터를 꼭 같이 사용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려요. 그거보다 조금 더 큰 LED 판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붉은 판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그게 우리 피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 앰플을 빈틈없이 우리 피부에 빽빽하게 정말 공기하고 같이 해서 빠르게 흡수시키는데 이젝터가 큰 도움을 주거든요. 피부 고민 부위에 우리가 빈틈없이 채우면서 피부 속부터 좀 밝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게 이젝터거든요. 특수 파장 LED가 여기 들어있고 그리고 이 이젝터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고장이 잘 안 나고 그리고 이 앰플이 좀 점성이 좀 두꺼운 것도 제가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앰플을 여기다가 끼워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반영구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터치 기능이에요. 슬라이드로 이걸 내리게 되면 LED가 바로 이렇게 되면서 나와줘요. 여기가 나오고 그리고 원터치로 여기를 누르면 이제 분사가 되는 거예요. 에어 분사로 이렇게 나와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까 앰플 사용하는 거를 보여드리게 되면 앰플을 따줍니다. 이거를 병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젝터를 사용해서 쓰시게 되면 보통 5일에서 6일 정도는 충분히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주신 다음 슬라이드를 이렇게 내리면 LED 창이 이렇게 딱 떠요. 이게 굉장히 우리 모공 속에 있는 노폐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노폐물도 빼주고요. 먼지나 이런 것들도 하루 종일 피곤하게 지친 피부에 와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저는 눈 위에도 가끔 부기가 있다거나 눈이 피곤할 때 그냥 앰플 없이 요거만 그냥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리고 앰플을 바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올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끼우실 때는 여기 콜크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콜크가 있거든요. 콜크를 기기에 먼저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어렵지도 않아요. 거꾸로 들어주시고 앰플을 반듯하게 놓으신 상태에서 딱 소리가 나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리고 원터치로 눌러요. 그러면 분사가 이렇게 되는데 눈에 안 보이시죠?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 번 정도 하신다면 손을 딱 놓으시면 요것만 LED 요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앰플을 흡수시켜 줍니다. 이렇게. 이거 1차 공구 때 사용법 다 아셔가지고 쓰시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저보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름이 줄기세포 앰플 같은 경우는 주름이 깊거나 많은 피부 그리고 미백이 부족하신 피부 기미나 잡티 항상 늘 피부가 칙칙하신 분들한테 도움되고 그리고 피부의 유분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거든요.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 도움되고 그리고 피부 영양 부족이신 분들 영양이 부족해서 피부가 푸석푸석 하다든지 이러신 분들 영양 케어 하시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탄력이 부족하신 분들도 도움 되고 모공이나 이런 피부 결 정돈 그리고 피부 장벽을 좀 단단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돼요. 제가 8개월을 써보고 그리고 피부를 나가서 이렇게 만져보시게 되면 재생 앰플은 대부분은 다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앰플하고 줄기세포하고는 정말 너무
차원적으로 피부 변화가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보시게 되면 모공도 거의 안 보이는데 피부 결이요. 이 결이 고급스러워졌다는 걸 내가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거울 보는데 내가 더 즐겁고요. 8개월 동안 쓰면서 우리 소서님들이 이젝터를 구매 못하셔서 써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기도 하는데요. 공구기간 놓치지 마시고 이런 피부이신 분들은 구매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아,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우리 공구 가격 알아볼까요? 이제 유페이스 앰플은 줄기세포 앰플을 우리가 가격이 비싼 거 다 알잖아요. 앰플하고 이젝터, 앰플 10개 이젝터 하면 온라인에 우리 소서님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25만 5천 원이거든요. 특가 할인으로 18만 9천 원. 이젝터 그리고 앰플이 10개가 가고요. 18만 9천 원이고요. 26% 할인가로 공구를 진행하는 거고요. 앰플 같은 경우는 추가 앰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젝터를 구매하시고 추가 앰플을 구매하시는데 앰플은 시중가 온라인가에 13만 4,500원에 판매 중인데 놀라지 마십시오. 개당 가격이 5,900원밖에 안 돼요. 30% 할인해서 특가로 15개 해서 89,000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공구 1번은 이젝터 앰플 10개 189,000원 26% 할인, 2번은 앰플만 15개 특가 할인 89,000원 30% 할인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지난번 공구 때 이 앰플만 구매하신 분들이 이번에는 이젝터를 구매해서 써보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이젝터를 써서 피부 변화 느끼시는 거랑 손으로 바르는 거랑 완전 틀려요. 그리고 이젝터를 지난번에 구매하신 분들은 추가로 앰플을 공구를 하니까 지금 이거 15개 89,000원이잖아요. 15개면 정말 몇 개월 쓸 수 있거든요. 추가로 앰플만 구매해서 그렇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페이스 앰플은 굳이나 있잖아요. 막 좋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피부 변화에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해요. 제가 일반 다른 앰플도 많이 써봤지만 정말 진짜 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칭찬을 정말 해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게 유페이스 줄기세포 앰플이거든요. 공구기간 놓치시면 정말 진짜 후회해요. 이거는 8개월 동안 꾸준히 쓴 제가 자신하거든요. 정말 최고 앰플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가 오죽하면 여기 올 때 다른 거 하나도 안 가져왔는데 이거는 가져왔어요. 이번에 업체에서 물량이 부족해서 저한테 이젝터를 안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구매한 이젝터를 지금도 꼭 사용하고 있고 여기 와서 제가 설치느라고 앰플을 두 병이나 바닥에 쏟았어요. 방바닥에. 그래가지고 너무 아까워서 그걸 막 얼굴에다 바르고 그럴 정도로 정말 한 방울이 아까운 게 유페이스 줄기세포 앰플이거든요. 공구 기간 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나 밑에 하단에 보시면 링크 있어요. 거기 가서 구매하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나 그리고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입금하시고 깜빡하셨다고 그러면 입금하시고 전화번호, 성함, 주소, 연락처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구는 25일까지지만 그 안에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을 못해요.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피부를 변화시키고 효과를 보고 그동안에 5개월 동안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이쁘게 관리를 했는데 공구기간 놓치시게 되면 다시 되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요. 우리 피부가 꾸준하게 우리 관리하면서 특히나요 이거 쓰면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저처럼 얼굴에 5만 가지 색소가 많이 있는 분들한테 크게 도움 되고요. 상처 재생에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고 그리고 정말 주름이 많은 분들이 개선 효과를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줄기세포 앰플입니다. 유페이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